네. 아, 사경협의사의 제주도 가기 전 마지막 특강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풍입니다. 열풍. 네. 사경협의사 열풍. 아, 진짜 좋다. 진짜. 내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네네. 진짜 아, 강의가 토요일마다 감동입니다. 어, 내가 일하러 갔다가 공부하고 있다니까. 현장에서. 내일 모레도 역시. 그렇죠. 아, 여의도에서 또 많은 분들. 12월 30일인가요 그게? 그렇죠. 30일. 아니지. 왜 30일이야. 어, 오늘이 아, 28일쯤 되겠군요. 그렇죠. 아, 28일. 30일이에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아, 토요일날. 30일은 월요일 아니에요? 아, 30일은 월요일이죠. 아, 뭐 날짜 개념이 많이 좀 없습니다. 신선 노름의 독성 모른 마이에요. 28일. 28일. 네. 28일 토요일에 여러분 또 여의도에서 뵙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증시의 각을 한번 살짝 재보겠습니다. 우리 한국투자증권 송승현 연구원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지금 이번 주 우리 송 연구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증시각을 좀 재고 있는데 어, 지금 미국 이제 25일은 당연히 안 했겠고요. 24일 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어떻게 장이 좀 괜찮았습니까? 어, 이제 미국 24일 미국 장시는 이제 보합권이었고요. 아무래도 네.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주 단위로 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연휴를 쉬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거래량도 줄고 해 가지고 좀 덜 다이내믹한 증시가 이제 연출이 됐었고요. 그래서 다우는 -0.13, S&P는 0.02% 어 정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0.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증시가 쉬어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어 그 전에 있던 리스크온이 좀 해소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리스크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전미 개인 투자자 협회라는 기관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주마다였나 이제 그런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전망을 이제 서베이를 하거든요. 이제 예. 근데 그 대상을 하는 게 44%가 이제 어 당분간 6개월은 증시가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44%는 네네네. 그래서 그 정도면 꽤 높은 수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런 걸 미어라 봤을 때 어쨌든 네. 이제 이게 연휴 때문에 쉬어가는 거지. 어쨌든 그런 증시 자체에 대한 리스크온에 대한 그런 심리는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고 있. 심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 리스크온에 대해서 네. 어, 듣는 분들하고 이게 말하시는 분들도 약간 좀 다른 취지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전에도 한번 그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이랑 곽상준 부지점장님의 리스크온은 네. 그 위험 자산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다 이런 뜻인 거고 어떤 분의 리스크온 뜻은 이게 지금 위험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 또 쓰시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닙니까? 앞에 말이 맞는 거지. 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심, 선호심리가 좋아. 네, 리스크를 타라,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더 높은 자산에 투자하라. 그게 이제 리스크온의 제대로 된 뜻이고. 그렇죠. 네, 네, 네 보통 그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그렇게 됐고 또 뭐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만한 게 있었습니까? 어, 그냥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본 것은 이제 금 가격하고 원유 가격이 1%씩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어, 그 24일 주가를 보고 살짝 기겁을 했던 게 금이 1%가 왜 올랐을까라고 했던 게 보통은 아시다시피 금은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증시가 좋지 않거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나 예. 하면은 금이 오르잖아요. 근데 금 지금 리스크 온이다 리스크를 타라라고 하나 중에 금도 올라가지고 이제 어,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결국 여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무역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있다. 이제 그 사인을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미중 무역 합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통 예상이 되면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기 때문에 네. 반대 급부로 오히려 이제 어, 금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네네. 금 가격 어떻게 계속 갑니까? 그러면 어쨌든 미중이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 네. 더 갈까요? 제가 보기에는 금 가격도 괜찮게 보고 있는 게요. 아, 일단 네. 그러니까 다 올라요. 네. 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금도 오르고. 금이요. 사실 네. 그 지금 1,500달러를 살짝 올랐었거든요. 온스당. 근데 그게 원래 심리적 그런 저항선이었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금 시장을 이렇게 면밀히 쳐다보는 사람은 아니니까 몰랐는데. 1500이 심리적, 네, 심리적 저항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상향을 돌파를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이제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어쨌든 리스크 온이긴 한데 아직까지 시장이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선 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최근에 경기 회복이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이제 경기 회복의 초입 국면이기 때문에 이 돈 푸는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서는 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최근 그 IMF가 이제 4월하고 10월마다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는데 10월 보고서에서 IMF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이제 그 통화 정책에 의존한 경제 성장은 건강하지 않다. 재정 정책하고 동반을 해야 된다. 통화 정책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언젠가 이걸 재정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는 이제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지속하기 위해서 뭐 정책이 지속돼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본격적인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아직 이제 시장에서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금으로 좀 몰리는 거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주식이나 이런 데가 좀 좋아질 것 같긴 하지만 아직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그게 뭐 주식시장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워낙 높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도 11배, 11.8배 정도 거의 12배에 달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가 제가 사실 2013년 초에 입사를 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어요? 네. 13년? 네. 오, 그럼 7년 되가요? 네. 근데 왜 자꾸 신입사원인 척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신입사원인 느낌 자꾸 주시는 것 같은데. 깜짝 속았네.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냥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있었을 때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또 그 S&P 500 같은 경우도 19.1배입니다. 이게 연말 기준으로 봐도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회의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 송수연 연구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네, 저는 어쨌든 이게 또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적어도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괜찮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서요. 네. 통곡의 벽을 타고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뭐 요까지는 못 들어봤습니까, 혹시? 8년 차에 듣게 됩니다. 사실 이거 제가 이사를 하고 나서 계속 떨어지다가 2017년에 처음 상승세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 번쯤은 더 이 통곡의 벽은 사실 익숙해서. 아, 그래요? 네. 걱정들을 하면서 점점 슬금슬금 오르는군요, 이게.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걱정의 벽을 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당분간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며칠 남은 겁니까? 오늘 장은 30일까지 서요. 30일. 네, 그러면 오늘까지 3일 남았죠. 올해 장은. 3일. 예. 옛날에는 한 27, 8일이면 끝나고 반장하고 끝나고 그랬는데 요즘 얄짤없더라고. 정산이 좋아져가지고. 예? 아니 왜 증권맨들은 뭐 이 납회하고 나서 빨간 날 아니 까만 날 사실 그날이 쉬는 날이거든. 근데 예전에 한 3, 4일 쉬었거든요. 납회가 좀 일찍 했었어요. 3일 수도 결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30일까지 전장 저 올데이 다 하더라고. 네, 맞아요. 네. 다 합니다. 그러니까 31일 하루 쉬는 거예요, 지금 건배들이. 네. 30일까지 계속 일하시고. 네. 그래야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혹시 뭐 오늘 저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습니까? 아니 요 정도 끝이에요? 뭐 그냥 오늘 장은 아무래도 그냥 네. 지난 어제 야간 선물이 코스피가 강보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출발선은 한 2,193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중 무역 합의 이슈가 사실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런 이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네. 좀 좋게 출발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4일 날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잖아요. 이게 개인이 물량을 많이 던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그 양도소득세 그 기준 하향 조정 때문에 오늘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소형주 관련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일이잖아요, 오늘이. 그죠? 네. 그러니까 30일까지 장이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의 결제는 D+2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일 날 잔고를 딱 떼면은 거기에 주식이 있으면 대주주든 뭐든 간에 배당이든 뭐든 간에 다 거기에 걸린다는 거지. 아, 30일? 30일. 그죠? 네. 네. 그러니까 31일 날은 장이 안 쓰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D+2일. T+2일. 오늘이 만약에 트레이딩 데이다. 그럼 플러스 2일이니까 영업일수일이니까 30일이죠. 3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날 기준으로 해서 주식이 잔고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기준 네. 이상 있느냐 없느냐. 네. 아, 저도 그러니까 살 사람은 오늘 사야 되고 팔 사람은 오늘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사실은. 대주주 관련해서. 대주주 관련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습니다. 배당 기산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배당 받으시려면 오늘까지 갖고 있으셔야 되고 배당 안 받으시면 오늘 팔아야 되고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도 내일 같은 경우는 배당락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내일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네. 오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대주주 그것 때문에 이 매물이 나오는 많은데 이거 내가 볼 때 괜찮은 주식이다 그러면 오늘 살 타이밍이죠. 네, 오히려 매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안 내려고 파네. 그럼 그걸 좀 받을 수 있겠죠. 아, 저도 오늘 좀 많이 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팔 거 일도 없는 거 알거든요. 많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어요. 아, 맞아요. 대주주 될까 봐. 아니 근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 많이 갖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드셔야지 양도소득세 내잖아. 그래서 양도자 보니까 이게 네. 그 물리면 1,000억 있어도 그런 건 의미 없어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먹은 금액에 몇 프로 내는 거죠? 그렇죠. 네, 갖고 네. 있는 금액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송승인 연구원님 오늘 잘 보내시고 내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웃는 네.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